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한다. 결국 그것은 내 마음에 어떤 뜻을 품을 것이냐를 내가 뭐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선택이지. 그렇죠. 결국 유전자는 이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이 과학자들이 큰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환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그래서 이 뜻을, 내 마음에 좋은 뜻을 품으면 유전자가 좋아질 수 있다. 아, 이거 얼마나 쉬워. 그렇죠. 그거를 과학자들이 참 발견해가지고, 심지어는 이 타임 잡지 기자들까지도 이게, 와, 그렇구나. 선택으로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 강력한 확고한 선택을 우리가 할 때 유전자는 다시 정상화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그 뉴스타트의 근간이 되는 자, 우리의 유전자가 있고 이 유전자는 무엇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다? 예, 전자파. 전자파. 우리 몸 안에도 전자파가 흐르고 있다. 그것을 무슨 전자파라고 부른다? 생체 전자파라고 부른다. 이 생체 전자파가 실제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일지라도 너무, 그렇죠. 오래 노출되면 우리 뇌세포 안에 있는 뇌세포의 유전자가 변질돼서 뇌종양이 생길 수 있다. 엑스레이도 전자파다. 그렇죠? 그 엑스레이를 쪼으면 뇌 유전자가 망가져서 변질이 돼서 결국 암세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유전자는 전자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흐르는 이 생체 전자파가 무슨 파라야 된다? 알파파라야 된다. 베타파는, 베타파를 다른 말로 무슨 파라고 부른다? 잡념파, 스트레스파. 그래서 이거는 시끄러운 파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 신경질 나요, 안 나요? 우린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 이 생체 전자파는 뇌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뇌파. 뇌파는 어디서부터 온다? 뇌에서부터 나온다. 내가 뭐를 받으면 뇌파가 달라진다? 뜻이야, 뜻, 결국. 뜻. 이 뜻은, 어떤 뜻이 있다? 진, 선, 미. 이 진, 선, 미는 뭐 속에 있다?
사랑 속에 있다. 자, 진선미는 사랑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눈물의 씨앗 같은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 무조건적 사랑. 아가페라고 부르는 무조건적 사랑. 그 참 그 그리스 말은 참 이 사랑에 대해서 상당히 더 깊이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다. 그렇죠. 그리스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에로스라는 게 있다. 그렇죠. 에로스는 뭐요? 사랑은 사랑인데 성적으로 매력이 있으면 사랑하고 섹시하지 않으면 생각 없어. 그러니까 성적 매력이 조건이야. 그것이 있으면 사랑하고 없으면 또 에로스가 있고 필리아. 필리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친구가 아니면 사랑 없어. 그 이런 사랑들은 다 무슨 어떤 사랑해야 될 조건이 있을 때 하는 사랑이야. 그래서 그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야. 스토르게라는 사랑도 있는데 그 사랑은 가족애. 가족이니까 사랑. 넌 우리 가족 아니면 난 별로 생각 없어. 그런데 그 이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신을 여러 종류의 신을 믿었잖아. 아시겠죠? 여러 종류의 신은 뭐 전쟁의 신, 질투의 신, 사랑의 신, 그런데 나중에는 혹시 빠졌을까봐 신이 있긴 있는데 자기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고 빠져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신이 있을까봐 어떻게까지 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신도 섬겼어. 성경 보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 가서 내가 여러 곳을 두루 댕기다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참 많더라.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중에 신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도 만들어 놓고 그 신도 섬기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랑이 자성적인 사랑, 가족 사랑, 친구 사랑, 이 사랑도 많은데 우리가 아직도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 못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것 같아. 그 사랑도 이름을 지어줬어. 그 사랑 이름이 아가페야. 근데 이 아가페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 조건이 있구나. 그런데, 이 아가페는 아무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신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랑도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가페. 그래서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그 사랑이 아가페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아가페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할 때 하나님은 아가페다 그래 성경은. 자 이제 그래서 근데 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해관계가 있어야 뭐가 되지? 전혀 이해관계도 없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심지어는 뭐요? 원수까지도. 이거는 이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말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현재 기독교인들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다 알아요. 아는데 희한하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무선적으로 믿고 있어. 조건적으로. 이런 이율배반성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 조건적인데도 불구하고 11조 안 내면 혼난다든가 뭐 이런 거 다 조건적이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아가페라고 그래. 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 앞뒤가 안 맞으면 감동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아가페라야만 진실된 사랑이고 선한 사랑이고 아름다운 사랑이다.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진실된 게 아니에요. 왜? 나한테 잘 해주면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뭐, 사랑 못 해. 그게 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므로, 그 조건적 사랑은 알고 보면, 누구 중심적이야? 내 중심적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야. 그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잘 몰라. 그래서 그 소리는요, 저보고 잠 깨라는 소리예요. 야. 그래서 이 사랑의 그 개념, 사랑의 뜻이 너무너무 달라,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큰 오해, 예, 잘못된 선입견,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여기에 이 잘못된 선입견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아시겠죠? 자, 그렇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쪽은 사랑인데 이것은 어디로부터 오는 사랑이다? 어디로부터 오는 사랑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랑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선미가 아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말이야. 그 우리가 부르는 그러니까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지. 왜? 뭐 다 잘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주니까 뭐요? 울어.
열받아.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이기심이요.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욕심에 불과해. 그래서 이제 이기심, 욕심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증오심이 등장하고 악한 마음이 들고 이혼해버릴까? 뭐 이제 온갖 악한 마음이 다 들어. 결국 악한 뜻은 무엇을 통해서 들어와? 조건적 사랑을 통해서 들어. 그래서 그 조건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믿고 그것을 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의 뇌파는 베타파가 돼버려. 짜증나고 밉고 분노하고. 그래서 이 아가페, 이 무조건적 사랑이냐 아니면 조건적 사랑을 하면, 그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베타파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베타파는 유전자를 결국은 망가뜨리고 변질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나고 죽게 되어 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조건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조건적 사랑이 스트레스, 그 이기심이 스트레스고 그것이 베타파고 그 베타파로 살아가다 보니까 유전자는 결국 다 망가지고 우리는 죽음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 이상구 박사가 아무리 지가 깨달았다고 해도 그 베타파로부터 이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없어. 있으면 안 죽지. 아시겠죠? 있으면 안 죽지. 초월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조건적 유전자를 타고난 거야. 그런 사람을, 그런 상태를 뭐라 불러요? 뭐라고 얘기해? 다윗은 하나님, 저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뭐예요? 내가 잉태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약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왜? 내 본질이, 본성이 죄인이다. 왜 본성이 무선적이니까? 조건적이니까. 그래서 이 조건적 이 본성은 언제 없어지게? 죽어야 없어지는 거라. 죽어야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너무 훌륭하게 보면 안 돼. 속에는 여러분하고 똑같다. 그런데 여러분보다 조금 나은 점이 있다면 뭐가 나을까? 제가 여러분 보고 이 조건적 본성은 언제 없어지냐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을 못해도 저는 대답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나은 점이야. 그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죄, 그 조건적 본성, 조건적 사랑의 본성이라는 것은 죽어야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어떻게 나를 대신 내 죄를 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뭐예요?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의 그런 뭐예요? 조건적인 성향이 나타나면 그거는 우리의 뭐예요? 본성이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가르친 존재는 누구요? 이게 바로 악령의 가르침이다. 사단의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건적 사랑의 결과는 뭐예요? 진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 그 다음에 선의 반대는 악. 그 다음에 미, 아름다움의 반대는 더럽고 추한 거. 더럽고 아니꼬인 거야. 이래서 우리 속에는 이런 것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국은 망가졌어.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이렇게 되니까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옛날에 어떻게 믿은 사람이냐면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뭐요?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화라 그래서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그 이 꿈 깨를 깨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 아, 그게 아니구나.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 꿈 깨라는 얘기. 그분이 장 목사님이야. 아직. 이 꿈 깨, 이제 장 목사님이 결국 뭐라고 결론 내냐면, 우리는 가망 없다. 꿈 깨라. 우리는 언젠가 뭐요?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나팔 소리에 우리가 홀연히 변한 거야. 이거를 깨달아야 돼. 아시겠죠? 홀연히 변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우리도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 우리도 천사와 동등하게 변한다.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인간이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새로운 뭐? 피조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피조물은 천사와 동등하다. 천사와 동등해지면 우리는 몸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집장가도 가지 않게 돼 있다. 그래서 천사와 동등하고 몸이 없이 몸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요즘 여러분 현대 물리학의 핵심입니다. 그게 천사거든?
천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떻게 부활하셨을 때 물고기도 구워드리니까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몸이 있을 수도 있고 뭐요? 없을 수도 있고. 희한한 소리죠, 그렇죠? 근데 요즘 물리학, 양자 물리학에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그게 이제 정설이야. 아시겠죠? 그 예를 들어서 빛.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랬거든. 그러면 빛은 입자. 입자. 쉬운 말 하면 입자를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해? 알갱이. 입자는 알갱이. 물질이야. 알갱이. 알갱인가 하면 뭐예요? 없어져 버려. 없어졌다는 건 진짜 없어진 게 아니라 뭐예요? 에너지로, 파동으로 변해버려. 그래서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띠고 있다. 그게 물리학자들의 결론이야. 그런 모든 물질은 파동이자 동시에 뭐다? 알갱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뭔가 무엇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다? 그렇죠. 시간과 시공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현대 물리학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시간과 공간이란 것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시간과 공간은 하나다. 시간과 공간이 하나면 그게 뭐게? 그거를 영원이라 그럽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 영원이라는 단어는 양자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다 설명이 됐어. 거기에서는 시간의 제한은 없다. 공간의 제한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성경의 과학성, 놀라운 과학성.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과학의 뭐니까? 극치니까. 우리는 이때까지 그런 걸 몰랐는데, 우리 과학자들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야, 있다가 없는 것도, 그것도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들의 유전자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 뜻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랬는데, 이 뜻은 결국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 왕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악령이 가르쳐 주는 사랑은 무엇이냐? 조건적 사랑이야. 그것을 이제 그래서 율법을 탁 만들어 놓고 잘 지키면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 안 지키면 뭐요? 벌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돼 버려. 그런데 이제 성령이 다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 들어오면 그게 아니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유전자를 잘 연구해 보면, 와, 어디까지 가?
이 우주의 진리가 나타나 버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악령 조건적 사랑은 사랑의 이 유전자가 지배를 받으면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사망이야. 그래서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과학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달으면 와, 야, 그렇지만 이상구도 뭐예요? 계속 늘고 갈 것이고, 결국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것을, 그래서 왜 그래? 우리 유전자 속에는 조건적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있고, 적어도 이상구가 깨달은 것은 뭐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란 걸 깨달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죽기 전에는, 가만 없으면 그건 못 보잖아. 뭐대로 하면? 율법대로 하면, 율법대로. 조건적으로 하면 못 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야만 이런 이상구도 죽기 전에는 이 죄를, 사망을 벗어날 수 없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야 나는 희망이 있어. 그렇지. 그럼에도 이상구가 그런 본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막 뱃속에서부터 그것을 그럴지라도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라야만 나를 구원하시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신 죽여 주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조건적이면 구원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다. 그러니까 착해서, 착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뭐예요? 조건적이지. 근데 요거를 요거를 구조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 그 구조의 전문가야. 그래서 제가 저분의 글을 참 좋아해요. 요즘은 글을 안 보내줘. 어떤 여자한테 뺑 가버리면 뭐해. 글 쓸 시간이 없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게 생명의 구조예요, 이게.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 자, 이것을 딱 구조로 삼아서, 제가 오늘,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여러분, 암세포가 생기면 그 암세포를 찾아가서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T세포라는 면역세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 T세포가 변질이 돼. 그래서 이 T세포들은 하나님이 T세포를 만들 때 그 T세포의 유전자를, 어떤 유전자를 다 깔아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나를 보호하는 유전자. 내가 안 죽도록. 그래서 암세포가 생기면 암세포를 가서 죽여주고, 에이즈 바이러스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를 죽여주는 그런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T세포라는 세포를 만들어서 그런 유전자를,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 바이러스 죽이는 물질 생산하는 유전자, 이걸 다 깔아줬는데, 이 T세포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요놈은 T세포가 나를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나를 어떻게, 나를 죽이는 유전자로 변해.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즉, 내 T세포 유전자가 변해가지고, 나를 죽이려는 병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병을 걸리게, 뭐, 하는 그런 경우를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합니다. 어느 분이 지금 암으로 앓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갑상선염도 왔다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또 어제 저녁 식사 후에 또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그 갑상선염도 걸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 그래서, 오늘 자가 면역 질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분이 암을 낳는데도 뭐요? 도움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 될지도 아시겠구나. 그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도록 만들어 놓은 T세포가 변질이 돼. 자, T세포가 변질된다는 말은 뭐 T세포뿐만 아니라 어떤 세포든지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변한다는 말은 결국 뭐 때문에 변해? 그렇죠. 유전자가 변해서 변하는 거고, 결국 유전자가 변하는 것은 뇌파, 생체 전자파가 변하는 거고, 그 전자파가 변하는 이유는 뭐예요? 뜻이 변하는 거고, 그 뜻은 뭐예요?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은 자가 면역성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의 원리가 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이제는 어느 영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돼. 성령을. 예. 그래서 이 진선미 사랑 속에 있는 뭐? 생기. 그렇죠? 생기를 받아들이면 이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복구될 수 있다. 그렇죠. 회복될 수 있다. 이 원리는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자가 면역성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T 세포는 왜 그렇게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에게 예를 들어서 갑상선염에 걸렸다. 그러면 갑상선염은 자가 면역성 질병 중에 하나예요. 여러 질병들이 많지만은, 그래서 이건 뭐냐면, 내 속에 내 하나님이 만드신 내 T세포가, 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나를 괴롭혀.
나 자신을 뭐예요? 나 자신을 스스로 괴롭힌다는 말을 단어가 있죠. 자학. 그래서 내가 나를 너무 괴롭히면 T세포의 유전자가 변해서 아하, 우리 주인님은 죽으려고 영을 쓰는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의 어떤 뜻이 저 T세포를 변질시켜서 자가 면역병에 걸리게 할까요? 첫째, 여러분, 내가 나를 학대하는 방법 중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네. 이 사람 잘 알아. 네. 죽는 줄도 모르고 일하는 거야. 네.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막. 그러니까 막 쉴 틈이 뭐요? 없어. 그렇게 일하면, 예, 네. 네. 저기도 한 사람 있는 모양인데, 예, 네. 예, 네. 빠릿빠릿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우리 장목사님, 사모님, 예. 네. 빠릿빠릿한 게 똘똘하게, 예, 네. 생겼, 예. 네. 그래서 오, 남편, 옛날 남편이 그런. 그러면, 여러분, 내가 너무 과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 과로가 돼도 막 일이 더 중요해. 근데 이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예. 왜? 어떻게 쉬어, 지금. 돈 빨리 벌어서 먹고 살아야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이게 힘든데. 그래서 지금 자가 면역병이 아주 많아.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타의적으로, 이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상으로 나를 학대할 수밖에 뭐요. 없으면, 그래도 T세포는, 아하,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T세포들이 몸 안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으려고 이렇게 용을 쓰는데, 죽여, 우리가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T세포들이 이 환자가 죽으려고 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미영 씨의 경우에는, 뭐요? 우리가 콩팥을 공격하자. 그래서 이제 신부전에 걸린 거예요. 아시겠죠? 또, 뭐요? 갑상선을 공개하자. 특히,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냐 하면, 사람을 빠릿빠릿하게 만들고, 막, 시간이 없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최고, 회장님, 사무실에 가면 뭐요? 비서들이 막, 차재민 같은 비서들이 막, 11명 있잖아. 막, 근데 비서실만큼 바쁜 데가 없어. 그렇죠? 전화 막, 잠깐만요. 정신 없어. 나를 그냥 죽이는 거야. 그래도 뭐요? 우리 미스 김 비서 최고야.
그러면 그 뭐예요? 칭찬이 듣고 싶어가지고 막 더 빨리 일을 한다고 막 그럼 T세포 쪽에서는 아하, 이번에 죽고 싶어하는구나. 어, 그래서 그 뜻에 이 뜻을 받아들여서 결국은 T세포의 유전자가 나를 공격하는, 공격해서 죽는 데 도움을 주는 병을 일으키는 그런 병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래요. 자,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런 원인이 있고, 또 어떤,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의 압도적인 다수는 여성들이에요. 이제 여성들 중에, 예, 내성적인 여성들이 많아. 외향적, 내성적인 여성들은, 그리고 또, 이제 이 여성들은 착하다는 소리를 듣기를 너무너무 바래. 하, 우리 문경이는 제일 착해. 예, 착해요. 어? 착하려고 막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 나중에는 막 착하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 이렇게 살다가는 뭐요? 죽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요? 그래도 착하다는 칭찬이 더 좋아. 또 이제 어떤 성격이냐면,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는데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모임이 있어서 모였다가 그 친구들이 여자 친구들이 다 막 시어머니 욕을 드립다 하는데, 문경아, 너 시어머니는 어떠시니?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야. 착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면에서는 뭐요? 죽을 지경이야. 하, 너무 힘들어.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고, 그래서 막 이럴 바에는 뭐요? 막 죽고 싶어, 죽고 싶다 그러면 그 뜻이 T세포한테 전달이 돼. 그래서 이 면역학자들이 T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이 T세포는 놀랍게도 뇌세포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 그래서 뇌세포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다 T세포에게로 전달이 돼. 그래서 이제 이 면역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T세포를 떠돌아댕기는, 혈관 속을 떠돌아댕기는 뇌세포 같다. 그만큼 T세포, 뇌세포는 뭐예요? 그냥 짝짝꿍이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과학자들이 뭐를 발견한지 아세요? T세포하고 뇌세포는 이게 그냥 하나로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무슨 학문이 새로 생겼게? 정신신경면역학이라는 학문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신경, 면역학. 자, 면역학은 뭐를 공부하는 학문이냐면 T세포를 공부하는 학문이야. 근데 이 우리의 정신이 T세포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학문을 영어로는 사이코, 정신이죠. 사이코 뉴로 신경, 사이코 뉴로 면역학,
immunology. 이 학문이 생겨났어요. 옛날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T세포는 전혀 뭐요? 따로따로 노는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야.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예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이야?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이 완전히 밝혀졌어. 과학자들이 했어.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T세포가 그러면 이분이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죽고 싶다 그러니까 죽여드리자. 그래서 T세포가 변해요. 뜻에 누구의 뜻에 이쪽에서 오는 뜻을 받아들여서 T세포의 유전자가 나를 공격하는 유전자로 변화되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병에 걸렸으면 그랬으면 해보니 어떻게 돼야 나을 수 있을까? 그렇죠. 뜻을 바꿔야지. 어떻게 뜻을 바꿀 수 있을까? 그래서 현재 병원에서는 이런 환자가 오면, 무슨 약을 주게? 면역 억제제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질된 T세포가 관절을 공격하면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되고 어디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병명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뭐 망막을 공격하면 망막 박리증에다가 이제 뭐 황반변성이니 뭐 이런 병이 다 관절염이니 뭐 온 몸에 이런 무수히 다른 자가면역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나를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막 이거는 뭐요? 욕심이야, 그렇죠? 내가 빨리 성공해야지. 빨리 성공해야지. 막 그래서 목표를 막 높이 정해놓고 막.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를 해야 된다? 절제를 해야 돼. 네, 절제를. 자, 여러분. 자, 그러면 면역 억제제를 주면 T세포를 죽여. T세포를 죽이니까 T세포가 관절을 공격할 수가 없어. 콩팥을 공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콩팥이 좋아져. 회복을 해. 왜? T세포의 공격을 이제는 안 받으니까 콩팥이 쉬고 콩팥에 좋아져 버려. 그런데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를 또 중단하면 뭐예요? 그러면 또 T세포 또 콩팥을 공격해.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줘서 콩팥이 정상화되었다. 그런 거를 그런 현상을 완해라고 그러고 관해라고 그래. 관찰하기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 관해를
관해를 영어로는 예, remission이라 그럽니다. 예, remission. remission이지, 이건 뭐가 아니에요? 힐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힐링, 곧 뭐예요? 치유가 아니고, 그냥 약을 써서 콩팥이 다 회복하게 되었다. remission. 관절염도 어떻게 퉁퉁 붓고 염증이 막 생기더니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를 막 주니까 어떻게 T세포가 다 나가 떨어져 버려서 관절을 공격을 안 하니까 관절이 이제는 붓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게 되었다. 그건 나은 게 아니라 뭐예요? 관해되었다 그래. 그런 거를 remission이다 그래. 당뇨병도 뭐예요? 약을 쓰고 그러니까 당이 이제 완전히 정상화되었다. 그런 게 다 remission이야. 그거는 치유가 아니야. 왜?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특히 갑상선 호르몬이 하는 일은 그렇게 사람을 어떻게 빨리 해서 머리가 팩팩팩팩 돌아.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생산되는 사람들은 머리가 빨빨빨빨빨 돌아가는데 갑상선 호르몬이 더 이상 잘 생산이 안 되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멍청하게 돼요. 멍청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고, 맨날 피곤하고, 그리고 자꾸 살이 찌고, 갑상선 호르몬이 빨리빨리 잘 생산되면, 너무 빨리 생산되면, 체중이 빠져요.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제를 다이어트제로 사용하는 그 참 놀라운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한 아주 정말 그런 드라마틱한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앓던 분이 관절염을 앓던 분이 확 이렇게 놀랍게 나온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여자 환자인데, 이분은 너무너무 착해. 너무너무 착해. 그리고 이제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는 그 세례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세례명도 뭐냐면, 안젤라야. 천사. 안젤라가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천사처럼 착해. 그리고 그 성당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안젤라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평판을 받을 만하고, 그리고 참 이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며느리감으로 삼고 싶어 해. 근데 그 같은 성당에 아주 좋은 남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안젤라와 그 남자가 서로 사랑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안젤라 엄마가 벌쩍 뛰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그 남편의 어머니, 앞으로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 이게 악령이 높아. 온 소문이 나서 그 집에 시집 갔다가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그래서 이 신랑감은 다 학벌도 좋고, 인물도 좋고, 뭐, 다 성격도 좋고, 그런데 그 엄마 때문에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엄마 때문에 안젤라 엄마가 결혼을 뭐예요? 반대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이 큰일 난 거야. 나이는 먹어가고, 노처녀가 되어가고. 그래서 안젤라가 다 결심을 한 거야. 나는 다른 남자하고는 결혼하기 싫고. 그런데 엄마는 반대하고. 그래서 안젤라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한테 결심을 해가지고, 무슨 결심을 했냐면, 엄마, 내가 시집 가서, 그 집에 시집 가면 시집살이를 해야 될 형편이야. 그러니까 내가 시어머니를 변화시키면 되잖아. 아, 각오를 한 거야. 내가 가서 잘 해드리면 시어머니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변화되면 되잖아. 야,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안젤라 엄마도 뭐예요? 이제 또 세월은 지나가고 이거 큰일 났어. 그래서 엄마도 드디어 오케이, 네가 한번 그 집에 시집 들어가서 잘해봐라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다 패백을 드리는데. 그 시어머니가 안젤라 보고, 안젤라가 절을 탁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며? 아니, 그걸 어떻게 시어머니가 알았어?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그 불가능인데, 여자들의 사회에서는 가능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젤라 엄마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안젤라 이모한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허락했다. 하여튼 이제 또, 이모는 또 뭐요? 그래서 엄마가 이모한테 얘기할 때 꼭 뭐라 그랬게? 너만 알아. 여자들은 너만 알아라는 말은 다 발표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안젤라 시어머니요. 이러니까 안젤라 시어머니 웃기지 마 이년아 이거야. 그래 니캉니캉 한번 해보자. 네가 나를 변화시키겠다? 나를 어떻게 보니? 뭐 시작부터 뭐요? 선전포고를 시어머니가 딱 해. 그러니까 시어머니 이제 더 힘들게 하는 거야. 일부러 자기 자존심 상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안젤라도 이제 그래도 나는 시어머니를 감동시킬 거야. 이러다가 3개월 만에 안젤라가 포기한 거예요. 포기하고,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자, 안젤라는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약속도 하고, 시어머니를 변화시키겠다고. 그런데 이제 안젤라는 포기를 하고 했으니까, 하나님한테 죄책감이 들어 안 들어. 하나님이, 화내실 것 같고. 그러나, 더 이상은 못하겠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까지만 해드리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금방 이제 눈치를 챈 거야. 이제 화가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고함을 치고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러다가 혈압이 올라가지고 어떻게 쓰러진 거야.
나 정말 저 중풍이 와가지고, 이제 반신불수가 됐는데, 예, 왼쪽 뇌에 중풍이 와가지고, 오른쪽이 마비가 됐는데, 이 왼쪽 뇌에 있는 언어중추라는 데가 있어요. 이 언어중추가 활발하게 움직여야 이게 말이 또렷또렷하게 이제 말이 나와요. 발음을 또렷또렷 할 수 있는데. 그게 망가지면, 근데 그 시어머니가 그게 망가져 버린 거야. 그래서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젤라가 시어머니 방에 이제 뭐 먹을 거 갖다 드린다. 그럼 막 시어머니는 막 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발음은 안 되고 막. 더 지옥이야. 그런데 이제 안젤라는 시어머니가 중풍에 딱 걸리니까 큰일 났어.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거야. 자기가 계속 뭐 잘해드렸더라면, 뭐요, 포기 안 했더라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뚜껑이 안 열렸을 텐데. 그래서 이제 안젤라는 큰일 난 거야. 이제 하나님한테 죄책감이 너무 들어. 자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도 못하고 중풍에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안젤라는 더 죽어나는 거야, 이제. 뭐 밤에도 뭐 가봐야 되고, 뭐 목욕도 시켜야 되고, 밥도 떠먹여야 되고, 막 정말 죽을 지경이야. 죽고 싶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 뭐요? 이 뜻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더 잘해 드려야지. 이거 내 잘못으로 시어머니가 이렇게 중풍에 걸렸어. 그러면서 더 잘해 준다고 하다 보니까 막더 피곤한 거야. 그래서 하루는 죽을 떠먹이다가 죽이 조금 이렇게 흘렀어. 흐른 거를 안젤라 손으로 이렇게 깎아주는데, 시어머니가 안젤라 손을 꽉 물었어. 갑자기 막 너무 아파가지고 안젤라 막 자기도 모르게 그냥 시어머니 뺨따구를 딱 때린 거야. 이제 안젤라 생각, 이제 자기는 뭐예요? 구원 못 받아. 시어머니 중풍 걸리게 하고, 거기다 하나님한테 더 잘해드리겠다고 약속해놓고, 그리고 뺨따구를 때렸으니. 끝난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를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주실 거야, 죽이실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병들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병들 거야. 나는 병들어야 싸. 이런 뜻을 품게 됐다, 이 그러니까 안젤라의 T세포는 어떻게 해? 지금 병들고 싶어 해. 그래서 그 T세포들이 변질이 돼가지고 안젤라의 관절을 공개해. 관절이 퉁퉁 붓고, 이제는 걷기도 힘들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안젤라 신랑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말을 할 수가 없어. 시어머니도 말을 못하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안젤라가 어떻게 하면 낫겠습니까? 그래서 그 집, 시가집이 이제 돈도 많고 하니까, 신랑이 이제 휴가를 한 달 정도 받아가지고, 한국에서는 못 낳으니까 미국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아주 비싼 병원들, 막 최고급 병원들이 많아요.
그 길을 돌아댕겨도 결국 뭐밖에 없어요? 치료제는 면역억제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실망을 하고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누군가를 만난 거야. 만나서 저 뉴스타트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상국 박사를 찾아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신랑이 맨 마지막 희망을 걸고 뉴스타트에 온 거야. 네. 그래서 데려다 놓고 제가 이제 그 신랑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얘기를 쭉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신랑한테 그 병의 원인이 어떤 요소가 있을 것 같냐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보통 어머니가 아니래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어. 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마누라는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신랑이 떠나고 저하고 이제 안젤라하고 1대1로 만났어.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좀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위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병의 원인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이게 문제니까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시집살이를 하신다면서요. 시어머니가 아주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유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아, 안젤라는 시치미를 딱 대는 거야. 아니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고. 그래서 남편한테 들었다 그랬더니 그게도 참 이상하다고 그래. 시치미를 뭐야? 딱 대면서 시어머니가 나쁜, 힘들게 하는 분이라는 말을 뭐요? 일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말 했다가는 또 뭐요? 하나님이 또 더 큰 물을 주실까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좀 속에 있는 말도 의사하고 터놓고 이래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막막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지금 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이분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기도를 해서 잠깐 뭐 이렇게 그랬더니 딱 생각이 떠올랐어. 이 성경절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떤 성경절이냐면 누가복음 6장 여기 보면 자, 그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그 다음에 누구도 악한 자에게도 이게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고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신 분이라. 악한 자에게도 안젤라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던 자기는 악한 자니까 하나님은 이 악한 년을 어떻게 지금 죽이려고 벌 주고 이렇게 병들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악한 자예요. 그래서 이 꼭 필요한 말을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해서 들려주려.
아들아, 성경 보고 제 얼굴 한번 쳐도 어리둥절.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 다 같이 이렇게 시어머니 뺨따고 때리고, 중풍 걸리게 하고 이런 사람도 살아. 어머, 이 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야.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신다고? 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앉아다가 어리둥절해 있는데 여기다가 뭐요? 하여튼 다른 성경절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 하나님. 네. 아! 생각이 났어. 네. 그게 무슨 장면? 마태복음 26장. 예, 네. 이거 보면. 자,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하실 때예요. 열두 제자를 모아놓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마지막 만찬. 저물 때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뭐? 나를 팔리라. 그게 가룟 유다도 와 있었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아. 그랬더니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한 사람 한 사람씩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럴게? 아니다. 너도 아니다. 그래서 누구만 남았게?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만 남았어. 근데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럴게? 저는 아니지요.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어땠게? 이 볼태기를 그냥. 이 너무 새끼, 철판 깔았어? 예수님 뭐라 그랬어? 네가 말하였도다. 근데 맞다, 이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금방 뭐라고 하시나? 아멘. 자, 네가, 자, 유다가, 선생님이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고, 바로 뭐예요? 예수께서 떡을 가시자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포도주를 따랐습니다. 너희가 이 잔을 뭐예요? 다 마시라. 다 마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가룟 유다도 앉아 있었고,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미 뭐요? 너 맞다. 그랬고, 자, 너희가 다 이 잔을 마시라. 포도주 잔은, 포도주는 뭘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룟 유다의 죄까지도 뭐예요? 용서하신다는 표현이야. 너, 가룟 유다도, 너도 마셔라. 이, 다 마시라에, 이 안젤라가. 막 온 거야. 그러면서, 엉엉 울어. 박사님, 예수님은 저 같은, 그 제가 물어봤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래서 그때 드디어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한 얘기, 그다음에 뺨 따고 때린 이야기, 결혼하게 된 이야기 쭉 하면서 제가 이런
인간이라도 예수님은 자기가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마시라고 그랬냐? 그렇습니다. 그때 제 손을 잡고 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결국 그러니까 안젤라의 그 관절염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악령이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는 너 같은 년은 하나님이 벌 줄 거야. 이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유전자 켜져 안 켜져? 하나님의 사랑을 드디어 화끈하게 깨닫게 됐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죠. 응.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벌을 줘서 내가 이 관절염에 걸리게 됐다. 그게 확 바뀐 거예요. 와, 이런 하나님이면 나를 뭐요? 치유해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부터 관절염 통증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밥도 잘 먹고, 그래서 휠체어 타고 왔다 갔다 하던 여자가 뭐예요? 3일 만에 휠체어에서 일어섰어. 그러고 걷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3주 동안, 시작하면 3주 동안 21일간을 내리했어요. 2주 만에 1시간을 걷고, 3주 만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한국에 와 집에 간 거야. 집에 보니까 시어머니는 어떤 상황에 있냐고 하면, 이제 간병인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시어머니 말 못하죠? 근데 성질은 더럽죠? 그러니까 이제 간병인이 자꾸 때린 거야. 말 안 들으면. 그럼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게?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벌 주는구나. 왜? 내가 며느리를 뭐야? 그렇게 못 살게 해가지고 병을 걸리게 했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쁜 간병인을 보내가지고 나를 지금 벌 주. 이 세상이 전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안젤라가 관절염이 다 낫고야 뭐를 깨닫는 거야? 내가 시어머니를 변화시킬 수 없고 누구만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나님, 자기애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님, 예,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 그분을 소개를 하면 우리 시어머니도 변하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비디오 테이프 있죠. 그때는 VHS 시대야. 그 테이프가 막 이만해. 그걸 막 절카닥 꽂고 막. 그죠. 그거 강의한 것, 21일간 강의한 것 다 사면 이민 가방 두 개가 됐어. 그걸 들고, 어머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근데 이제 시어머니는 그렇게 이제 고약한 간병인한테 맨날 얻어맞고 있으니까, 그 말도 못 해. 근데 시어머니는 그때 기다린 게 누구? 며느리. 그때 옛날에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을까? 그 며느리가 막, 그런데 며느리 와서 뭐라고, 어머니, 이제 간병인 보내고 제가 돌봐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뭐예요? 감동을 받아. 그때부터 시어머니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간병인데 모르니까 막 시어머니는 이제는 막 며느리만 들어오면 고맙기 짝이 없는 거야. 응? 응?
진 뭐요? 선. 막 고맙다 소리가 막 하고 싶을 때 말은 안 나오고. 여러분. 그래가지고 어머니 제 병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강의를 들어보십시오. 이 강의 중에 무조건적 사랑이 막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 생기 받게 안 받게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강의를 듣고 여러분 시어머니가 점차 마비가 회복되기 시작하게 뇌세포는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뇌세포도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안젤라가 만난 하나님, 그 안젤라를 치유해 주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그 시어머니도 이제 중풍이 거의 나가죠. 일어나 않고 말도 조금 되고 이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한 6개월 후에 지팽이를 쥐고 걷게 되고 그런 놀라운 치유가 말씀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말씀으로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십니다. 너희가 이 잔을 뭐예요? 다 마시라. 이 다 한마디에 팍 빛을 받은 거예요. 생명의 빛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앞으로 2부 세미나를 통하여 이 놀라운 생명의 빛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